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만든 무료 서비스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편의 기능을 하나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소개해 드리려는 서비스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입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대부분 쓰고 계실 텐데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고, 애드센스나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키워드를 잘 찾아서 검색엔진 최적화를 해야 될 겁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직접 사용하려면 이 네이버 검색 광고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고 광고주로서 키워드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매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연관 검색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키워드 도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전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심플 키워드 프리라고 제 웹사이트에 제품 서비스 메뉴에 넣어두었고요. 아마 이전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기능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챗GPT로 이걸 만들긴 했는데 구현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가지로 수정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 서비스를 제대로 라이브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완성을 했습니다. 키워드 검색량 조회하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뭘 해볼까요? 워드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꽤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연관 키워드 통계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구현을 했습니다. 키워드 검색 서비스마다 이 연관 키워드를 가져오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구현을 했고요. 자동완성 키워드로 가면 아래쪽에 네이버 검색창에 누르면 나오는 자동완성 키워드를 가져와서 월간 검색량과 모바일 검색량을 보여주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바로 이 링크입니다. 각 키워드별로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자, 블로그 수익이 검색량이 좀 많잖아요? 근데 연관 키워드 말고 블로그 수익을 검색창에다 넣었을 때 나오는 자동완성 키워드를 보고 싶을 겁니다.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연관 키워드를 본 다음에 검색량이 많은 애들은 당연히 자동완성 키워드가 있을 거니까 이런 연관 키워드가 많은 검색어에 자동완성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블로그 수익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자동완성 키워드로 넘어가서 블로그 수익으로 나오는 자동완성 키워드를 이렇게 키워드 통계와 함께 보여주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편리하겠죠? 자, 다시 위쪽에 보시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검색량이 꽤 되죠? 얘를 눌러보면 다시 아래쪽에 티스토리 블로그 관련된 자동완성 키워드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눌러볼게요. 구글 애드센스. 자, 이렇게 자동완성 키워드를 바로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서 어떤 키워드를 블로그 본문이나 제목에 사용해야 할지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편리하게 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런 키워드 도구에 들어갔으면 하는 기능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